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아, 휴일이 아니군요. 제가 연휴가 길어서 휴일이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시겠죠? 자, 오늘 체코 방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 대표가 배웅했습니다. 또 연기됐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이 오는 24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윤한 관계에 변화가 오는 걸까요? 자, 그리고 요즘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걸맞은 혐의로 수사를 하라는 건데 과연 이 입장 어떤 의도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제 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무력의 합의체침을 뚫어내기 위해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검토하고 만들어주십시오. 민주당에도 법률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범죄를 그렇게 국회에서 가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굉장히 쟁점이 있었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안들 그리고 특검 법안 처리가 됐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특히 이게 이제 순서대로 오늘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졌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재석 167, 찬성 161 그대로 통과가 됐죠.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역시 통과, 그리고 지역화폐법, 요거는 하나의 법안이죠. 정책법안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법에 보면은요. 조국 혁신당 의원들은 불참을 했어요. 지금 호남 쪽에서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일정을 소화하는데 사실은 관련 법안을 조국 혁신당 차원에서도 발의했거든요. 근데 막상 본인들이 참석을 못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는 최혜병 특검법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법 관련해서는 개혁신당 의원들이 찬성을 했다. 이렇게 오늘 결과가 좀 나와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뭐 의원들이 단체로 보이콧을 했죠.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반응들이 좀 나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행안위 법안 소위 및 전체 회의 통틀어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무책임한 현금 살포 민주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무책임한 현금 살포 민주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회의 입법권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 망신 주고 거대 야당 힘자랑하는데 남용하는 것은 공당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당연히 본회의 오늘 의사 일정 자체에 대해서 합의가 없고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희들은 이런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 그 동의할 수 없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보이콧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야당 주도로 표결이 강행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일은 또 예상이 됩니다. 앞서 전례가 계속 있었거든요. 여당에서는 대통령께 거부권 건의라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국회로 다시 법안이 와서 재표결에 붙여지고 이거 또 반복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와 계신데요. 오늘 국민의힘은 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 과거에는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시간을 끌었거든요. 하루 정도씩 끌고 또 반복했는데 오늘 필리버스터 자체를 안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그 본회의가 오늘 사실 여야 협의에서 정해진 그런 본회의 일정이 아니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넘겨서 12일에 하자 했었던 건데 이게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서 오늘 하기로 된 거고요. 예. 원래 국민의힘은 처음 입장 그대로
26일 날 당초 예정된 날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협의 없이 잡은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 그거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그 필리버스터 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좀 피로감이 있을 것 같다. 특히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났는데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필리버스터하는 무제한 토론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보기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게 하루 정도 이제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는 건데 예. 이게 실익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 벌어봐야 하루 정도 벌고 그렇죠. 어차피 또 강행 처리를 민주당이 한다면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차피 내일 금요일에 처리될 건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막아서 필리버스터 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실익도 좀 따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주경 원내대표 말한 것처럼 필리버스터보다는 좀 더 강한 게 그냥 우리 입장을 앞에 나와서 불참하고 저렇게 구호 외치면서 불참한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성일 의원과 네. 오늘 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안 한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본회의장을 참석하지 않은 보이콧을 선택을 네. 한 건데 이 네. 상황이 알려지자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반응이 네.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만약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뭐 계속 시간을 끌면서 네. 그럼 어차피 그 특검법에 관해서 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자체가 부담이라서 아예 필리버스터 대신 그냥 보이콧을 선택한 거 아니라는 네. 시각도 나오더군요. 그런 시각이 국민 대다수의 시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조차도 굉장히 피곤해하세요.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오는 것조차를 짜증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어떤 논란이 있으면 예. 그거를 의심할 준비가 다들 되어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더 회자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사실은 자 민주당에서요.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예.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예. 네거티브 홍보를. 자 그 정도 할 때 김건희 여사가 계속 맞고만 있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서 맞고만 있었다면 국민들은요. 에이 너무하네. 이런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럼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너무하다라고 그렇죠.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계속 맞고만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좀 정서가 좀 이렇게 한쪽이 계속 당하는 모습을 보는 걸 또 그렇게 또 좋아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걸 가끔 특히 사진을 통해서 굉장히 너무나 뭐라 해야 될까요? 선명하게 예. 보여주세요. 그럼 국민들은 그때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예.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알고 있으면서 무시할 수도 없고 예.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빨리 끝내는 거죠. 이게 원래는요. 그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가 예. 내부 단합의 의미도 있고요. 내부 단합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모아내는 예. 그리고 이슈를 확장시키는 열기를 뜨겁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거를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슈는 조금이라도 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는 게 제 판단이고 저는 많은 국민의 판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 좀 말을 보태면요. 김건희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충분히 설명했었고요. 예. 22대 출범하고 나서도 특검법이 또 나왔었어요. 예. 그때도 또 설명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에 또 똑같은 설명을 해야 되는 그 부당성과 이런 것들 또 설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할 수 있지만 예. 보는 국민 입장에서는요. 아까 말씀하신 피로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양보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계속해서 세를 모으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네 입장을 확장하는 건데 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거라고.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신데. 확장이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지금 이거 김건희 특검법 하나로 확장할 수
확장이 된 거 아니잖아요. 이슈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장성을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꼬이시잖아요. 할 건데 여러 가지 다른 이슈로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꼭 이걸 가지고 확장성을 해야 할 민주당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 오늘 이른 오전까지만 해도 아 국민의힘에서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이게 지금 오늘 본회의 처리 날짜가 예정돼 있는데 아마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하루씩 하루씩 뭔가 시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와 달리 바로 그냥 본회의가 보이콧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야당들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수석 변호사 아까 오늘 표결 결과 화면 다시 한번 좀 불러주세요.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김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통과 통과돼 그 밑에 보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황운하 의원 등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불참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조국혁신당의 아주 굉장한 관심 법안, 관심 특검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관심을 두는 의원들이 표결 자체도 참석을 못한 이 상황이 벌어진 건데 손혁 변호사 혹시 이거 필리버스터를 예상하고 다른 일정 소화하는 약간 정무적인 실패란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인데 그 조국 당으로서는 그 보궐선거에 예. 사활을 걸다 보니까 예. 아마인데 그 모든 의원들이 뭐 월세방까지 얻어가지고 지금 곡성하고 영광. 지금 호남 쪽에 가서 거의 뭐 그냥 체류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근데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든 안 하든 예. 이게 의회 중요한 행사잖아요. 의회 일정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본회의 필리버스터 한 명에 빠져됩니까? 자기들도 필리버스터 들어보고 예. 반박할 것은 반박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이런 게 무책임한 거예요. 본인들이 법을 발의해놨고도 표결은 보궐선거 때문에 불참해버리는 예. 이런 게 아주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안 한 거는요. 예. 뭐냐면 이게 법이 법 같아야 뭐 논쟁을 하죠. 이게 법이 법입니까? 근데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근데 앞서서는 필리버스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예. 하나 추가된 게 공천개입이에요. 공천개입. 언론사에 넣었는데 이게 실체가 예. 있나요? 최근 오늘 보도된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도됐는데 아무런 김건희에서 실체가 없잖아요. 이걸 특검부터 벌써 하자고 수사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입법하니 이걸 뭐 논쟁을 가치나 했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저는 했다 이래 봅니다. 보이콧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이거는 터무니없으니까 무시하자 네. 그런 뜻이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해줬습니다. 오늘 아무리 봐도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예 뭐 많은 의원들이 그 조국혁신당의 많은 의원들이 표결 자체를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허를 찌른 건지 예상을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윤경호 퓨처미디어 수장께는요. 오늘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사실 기자들의 주목을 좀 받았어요. 물론 그동안 이제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의견을 계속 내와서 뭐 그걸 실천하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표결 이전은 최혜병 특검법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딱 보면 안철수 의원 찬성했다고 저렇게 파란색, 녹색으로 불이 딱 들어와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의 저 선택,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정치인으로서 안 하면 정말 이번에는 얼마나 신뢰를 잃는. 그러니까 본인은 좀 비속어가 아니라 우리 시세말로 외통수 아니에요?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었죠. 그동안 본인이 한 말이 있다. 그렇습니다. 21대 때 나 반대하겠다 그래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이 법안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어서 운운하면서 가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막 항의할 때 거기에 끼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나 분명히 찬성할 거다, 참석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전략으로 삼았는데 예. 아예 그 자체 참석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국회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콧에 따르지 않은 거죠. 그렇죠. 보이콧과 전혀 다른 행보를 취한 거잖아요. 근데 참 불행한 것은 안철수 의원의 저 용감한 선택이 예. 죄송합니다. 아무런 파장을 불러오지 못했다. 약간 뭔가
뭐가 뭘까요?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파급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에 아 정말 옳은 길을 걷는 의원이 하나라도 있구나라는 평가를 반대쪽 야당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로부터 예. 들었느냐? 그것도 별로고.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에게 동조를 하려는 세력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말을 못 꺼내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다른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그런 얘기는 아직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정말 결단을 내리고 아. 행동을 보여주긴 했는데 예. 저 자체가 그냥 찻잔 속에 잠시 그냥 태풍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게 저는 참 불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얘기 한마디만 드리자면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필리버스터 해도 민주당이 계속 써먹은 토론 종결권이라는 맛카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24시간만 지나면 그렇습니다.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예. 필리버스터라는 이 국회 제도 자체가 저는 효용성을 잃어버렸다. 거기에 더한 건 국민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필리버스터 그 24시간 동안 주절주절 나와서 하는 얘기에 국민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뻔히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예. 그런 비효율적인 제도를 여전히 써먹는다. 예. 그럼 전혀 한 단계 앞서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의원의 이 선택이 뭐 아마 양쪽이 정말 첨예하게 대치하고 다 긁어모아서 예를 들어서 이걸 재표결을 할 때 192에 8석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나온 거라면 상당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의미가 컸겠죠. 그러나 예. 오늘은 170에 그냥 포함돼버린 이거는 예. 정말 상당히 큰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별로 없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굉장히 그동안 여야가 충돌을 빚었던 법안과 특검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 결과 전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잡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패널 네 분과 좀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모습인데 이 역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키워드 보이시죠. 날짜 잡았다. 날짜를 잡았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인데 제목이 날짜 잡았다. 그럼 그동안 날짜 잡기가 어렵다는 뜻일 수도 있었겠네요. 자,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뭐 여러 가지 배웅도 받았는데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정부 인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서 체코뿐 아니라 유럽 전체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체코 방문길에 한동훈 대표가 배웅을 나올 것이다. 어제 이 시간쯤에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가. 사실은 그전에는 글쎄 공항에 나갈까? 안 나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오늘 배웅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받았는데 김상일 평론가. 예. 지금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 배웅 그 자리에서 악수하는 모습. 그 다음에 네.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모습. 네. 약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차이가 나죠. 무엇과 차이 보십니까? 나냐? 한동훈 대표가 부산고금으로 좌천됐을 시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악수를 할 때 예. 눈빛으로 애정 표현을 합니다. 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섭섭하긴 하지만 애정을 표현할 때는 또 이렇게 툭툭 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일 유명한 게 신년회 때인가요? 그때 그렇죠. 한동훈 네.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서 네. 바라보는 그 눈빛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애정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아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어깨를 툭툭 치는 거와 눈빛으로 이렇게 응시를 해주는 거 두 가지인데. 그런데 오늘은? 그 두 가지가 예전에 다 있었어요. 그 사진 예. 지금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예, 다 있었는데 예. 오늘은 그게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네, 향해서 없습니다. 추경호 대표는 툭툭 치는 건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팔뚝인가요? 어깨 쪽인가 네. 이렇게 좀 악수하면서 네. 한번 이렇게 딱 그렇죠. 접촉을 하는. 그러니까 신뢰감과 친밀감 이런 걸 표시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동안 봐온 게 그 두 가지인데 예. 그 두 가지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과거와의 차이가 분명하고 추경호 대표와의 차이도 저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로 만찬 날짜를 잡아서 예. 이거를 홍보하다시피 공지를 해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그쵸? 그걸 공개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건 또 왜냐?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잖아요. 거의 궁지에 몰려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저렇게 친밀감과 애정이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활용해야 되는, 이용해야 예. 되는 지금 상황이다. 이런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앞선 주제로 저 김성일 평론가와 토론을 잠시 하셨던 이주루 위원께 오늘 악수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의 그 악수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 모양을 보면요. 예. 슬로우모션으로 나오던데 예. 수고 많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모양을... 한번 좀 볼까요?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모양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뭐라고? 아, 뭔가 얘기를 하는데? 많습니다. 아, 뭐라고? 수고? 약간 이런 얘기 같네요. 네. 오. 예.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이제 어깨 툭툭 친거가지고 이제 예. 해석을 이제 하시는데 김상일 변호관은 약간 다르다고 보셨어요 그거를 네 이제 어깨 이제 툭툭 친거안친게 애정이 있냐 없냐 이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다 보셔서 아시다시피 한동훈 예. 대표가 지금 갈등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연찬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식사 제안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또 식사일지 앉아가지고 또 그게 불발됐었고 예, 예. 이런 앞에서의 불발된 몇 차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오랜만 만났을 때는 뭔가 사전에 정지되지 않은 그런 자리라 그러면 저렇게 짧게밖에 인사 못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아마 24일 날 9월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날 만찬에서 만나게 될 때는 아마 좀 깊은 얘기를 나누려고 저렇게 짧게 수고 많습니다. 인사한 게 아닌가. 아, 아껴둔 거다. 아껴뒀다. 말을 아낀 거다. 아낀 거다를 생각합니다. 아, 두 분이 역시 확연히 다른 해석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이런 가운데 요 시점 비슷한 요 시간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날짜를 뭔가 공개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24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갔습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공개를 한 거죠. 그럼 참석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 송태윤 정책실장 등등등등이 참석하고요.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등등 그다음에 주요 당직자가 참석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뭐 어디서 합니다. 날짜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참석자 누구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어요. 소정우 변호사. 대통령실에서 오늘 공개를 한 거예요, 이런 거? 사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공개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위해서 떠나는 날 공개했어요. 사실은 체코 방문 돌아와서 뭐 공개하거나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데 굳이 오늘 공개를 했거든요. 이건 왜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보는데요. 예. 세 가지나 있습니까, 이유가? 예. 얼마 전에 그 주말에 예. 윤상현 의원하고 뭐 인요한 의원들이 그 번개팅 그 관저에서 한 거. 예, 번개팅 있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왜 한동훈 대표 빨리 안 하냐. 이런 데 그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요거 하나가 있다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역시 의료 개혁, 의료 대란이 워낙 급하잖아요. 아. 빨리 이거는 이제 이거 조율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조율해서 뭔가 의견을 내야 된다. 최대한 빨리 잡아야 된다. 의료 개혁 문제. 지금 계속 내년 정원은 이게 급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예. 오늘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아. 또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걸 예상하잖아요. 굉장히 찬반이 심한 그 법안이 처리된 그럼, 날이었다. 그러면 이게 거부권은 당연히 당에서 그냥 할 거고요. 제 요구는. 그러면 이제 다시 재표결할 때 당이 탄압해야 되잖아요. 이탄압안 되잖아요. 예, 예. 저는 야당이 부당하게 그 특검법이나 이걸 이게 통과시키는 날 우리 당정은 굳건하다. 굳건하다. 그래서 우리 만난다. 우리 제 요구에서 부결
질 거다. 이런 이제 탄압을 보여주다 내려봅니다. 하나 더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면, 이전 이 만찬 회동의 장소가 용산 대통령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로 초청이 이루어졌다면 조금 더 의미가 좀 크지 않았을까요? 관저는 제가 알기로 저 정도 멤버 못 갈 겁니다. 아, 인원이 좀 너무 아무리 늦게도 그 기억자 모양의 그 아무도 8명 이상이 앉기는 좀 이게 옛날 외교부 장관 관사잖아요. 예, 예. 작아요. 좀 약간 소수여야지 가능하다. 그건. 그렇죠. 오. 제가 보기 그거는 8명 이상은 저는 무리라고 봐요. 완전 여러 가지 구조상. 그렇겠죠. 지금 용산 저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당의 지도부 숫자는 꽤 많아요. 사실. 그럼요. 적게 나는 장소가 이게 방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나머지 주무시는 데고. 예. 따라서 이제 그건 무리고 독대나 뭐 한 3, 4명 부부 동원 4명 정도는 딱 좋죠. 예. 관저가. 근데 이번에 대규모 행사잖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예, 용산 대통령실이 맞고. 예. 다만 이제 그 앞에 전후로 예. 약간 이게 독대가 좀 있을지 그런 관심이 가는데 한동훈 대표 따로 좀 자리를 했지. 예, 잠깐이라도 예. 좀 이게 그 독대 같은 좀 가지는 게 지지층이 볼 때는 좀 혹시라도 이게 좀 갈등이 있는 걸 풀어주는. 이런 데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소정 변호사 약간 희망상입니까? 그거는? 네, 제가 보기에 뭐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예. 한 20, 30분 정도라도 좀 이게 둘이 먼저 독대하고 예. 그게 만찬은 좋잖아요. 그거 필요하다 봅니다. 아, 필요하다. 좀 기대해 보겠다 이런 네. 말씀 같네요. 여기 보시면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선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추석 민심, 그다음에 의료 개혁, 그리고 또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추석 민심에 관해서, 의료 개혁에 관해서, 그리고 다른 민생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내용, 의제까지 상세히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공개가 된 상황에서 오후에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돼서 의대 정원과 증원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또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2025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입시예요. 지금 이 입시에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간다. 지금 1500명 늘린 거잖아요. 이건 그대로 간다. 불가능하다. 조정하는 거. 다만 내년 그러니까 후년도죠. 2026학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 이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네요. 그리고 의료계 대화의 자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뀐 게 없다. 기존의 입장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윤기호 수장님. 지금 24일 만찬회동의 주요한 건 의료개혁인데 오늘 동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입시는 이거는 못 건딘다. 불가능하다. 조정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런 거 제한 두지 말고 이거 역시 다 의제로 올려야 된다. 그럼 약간 입장이 또 달라진 거예요. 24일 만찬회동 때 이거 의료개혁 논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도권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주도권.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큰 착각이라고 보는데요. 예.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이 계속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당에서는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70대, 60대 거기서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예. 빨리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징이 되는 게 결국 의사들을 지금 복귀시켜야 된다. 그 의사들을 복귀시키는 게 2025년부터 시작되는 이 의대 정원 증원 쉽게 말하면 2,000명 그 2,000명을 좀 후퇴해야 됩니다. 좀 유연하게 가야 됩니다. 였잖아요. 근데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은 무슨 소리야? 2,000명은 지고지순의 불변의 원칙이야라는 걸 계속 고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만찬에서도 무슨 소리야? 우리 내가 가는 길 따라와. 지금 이걸 당에 그대로 강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지금 당정 간에 만나잖아요. 자주. 예. 뭐 예를 들어서 총리가 그때는 뭐 대표로 나가고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회의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전임 정부 때는 당정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대통령실 같이 해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현안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당과 야당이 만났을 때는 아마 국정 현안 그러면 아까 국회에서 표결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을 야당 먼저 들이밀겠죠. 예. 그러나 여당과 정부 간의 만남 또는 대통령실 간의 만남에서는 예. 그거 아니고 다른 현안을 먼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까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있잖아요. 의료개혁 등 개혁과제 예. 그리고 민생현안. 예. 그거 구체적으로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의료개혁 등 개혁과제라는 거에는 정말 2,000명 이거 고수에서 예. 지금 뛰쳐나가 있는 의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건지 아니면 거기서 뭔가 변화를 줘서 그 의사들을 데리고 올 건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얘기. 그다음에 민생현안이라는 거에는 지금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물가 아니면 집값 오르는 거?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지금 저는 참 아쉬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저 24일 만찬이 예. 마치 무슨 어쩌다가 한번 이루어지는 이벤트 아니에요. 아.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겁니까? 아.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 수뇌부의 만남이 등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해야 되는 국민에게 그냥 겨우 한번 보여주는 이벤트다. 이게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의 패착 중에 패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수장 대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무적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해가지고 논의 결과 설득을 하면 좋고 예. 설득을 못해서 변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에서 가처분 걸겠죠. 굉장한 혼란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처분이 걸린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입시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025년 정원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의를 왜 못하죠? 결과는 그렇게 가는데? 실리적인 걸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예.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예. 의사들 말을 들어서 이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고 그게 그 전에는 의사들 먼저 설득을 해보고 지금 이런 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걸 설득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왜 못하죠? 약간 정무적 판단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준우 의원. 네. 24일 만찬 회동 때 의료개혁 얘기 분명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올해 입시 지금 진행 중 입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조정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조정이라고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 자체도 의제에 올려놓고 얘기 좀 합시다라고 한 주장이잖아요. 이건 좀 결이 다르거든요. 만찬 회동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물러설까요? 한동훈 대표가 물러설까요? 이거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저 얘기를 한 거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유연하게 판단을 그건 유연하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얘기한 이유가 한동훈 대표한테 이 카드를 가지고 좀 고심 좀 해봐라. 이 카드가 괜찮지 않느냐. 그 시간을 좀 벌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5년 지금 진행 중 입시 전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걸 가처분 시절까지 하면서까지 혼란 만들 필요도 없고요. 일단 그대로 가서 가고 예. 그다음에 의사들이 원하는 것 조정 아닙니까? 조정을 2026년도에 적용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매끄러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오늘 제안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24일 날 뭐 저녁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건데 아마 그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 얘기도 아마 공개석상이 아니라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독대할 때 얘기도 할 수 있죠. 예. 그때 하면서 이탈표에 대한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특검법의 핵심은요. 발의했다가 아니라 발의했을 때 다시 넘어왔을 때 국회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니까 재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예. 한동훈 대표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아. 만약에 본인이 이번에 한번 뭔가 내 그림을 만들어 보겠다 예. 하면 이탈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정권을 성공시키겠다. 안전적인 국정운이 필요하다 하면 이탈표를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의견 교환이라든가. 그럼 용산도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이 좀 궁금하다. 궁금하죠. 당연히요. 예. 이게 왜냐하면 오늘 이제 통과됐으니까 이게 3주 정도 되면 돌아올 겁니다. 그렇겠죠. 대통령 판단이 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의원들, 원내인 의원들 설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시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이 이제 만찬장에서 이런 얘기 포함해서 좀 오,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예.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진짜 답답한 건 뭐냐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의사들이 협의하러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의사들은 사실은 지금 진행 중인 입시 자체를 증원을 백지화라고 그렇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화의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제로. 아. 제로. 근데 일단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라고 아. 하는 게 맞고 그 결과가 설득이 안 되더라도 제가 볼 땐 결과는 똑같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마저도 못 받아들이시면 제가 볼 땐 그거는 굉장히 경직돼 있고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만들어보려는 노력이 알겠습니다. 부족하다고 저는 보시는 저는 오늘 이제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하도 했기 때문에 그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그쵸.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단체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내일 고심을 해가지고 판단을 아. 달리해서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걸 봅니다. 일단 기다려봐야 돼요. 24일 만찬 때 의료개혁관리다. 이 증원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의견이 좀 모일지 아니면 생각이 다른 것만 확인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준우 의원께 추가 질문 드리면 24일 만찬 회동 그 자리에서 혹시 최근에 지지율 얘기 좀 나올까요? 지지율 나오겠죠. 지금 윤 대통령 예, 예. 지지율 그다음에 여당 지지율도 그렇게 좀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요. 그 옛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요. 그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조국 사태가 엮였을 때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당시에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 동반하라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때도 그때 당시 대표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었어요. 예. 만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죠. 지금도 윤석열 정부하고 당 지지도 동반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에 오면서 당의 지지도 올려줄 것이다. 사실 그럼 좋죠. 그러면 정부의 지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큰 거니까. 그런데 같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고 그 당과 정부의 위기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예.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 서 얘기할 할 것이다. 좀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24일 만찬 회동 뭐 기다리겠죠.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올까? 다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비례 요구. 아, 그 비례 대표 요구를 했다. 뭐 이런 게 오늘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오늘 보도 내용이 몇 가지 내용이 좀 있는데 무슨 사찰 이름도 나오죠? 무슨 칠불사 이렇게 나와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일단 뭐 보도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건데 여기 보면 일단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사찰 있잖아요. 저기 보면은 칠불사라고 이게 지난 2월 말인데 김영선 전 의원 그다음에 명태균 씨라고 이제 알려진 분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다른 의원 등이 회동을 가져서 뭔가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뭐 김건희 여사에게서 받은 어떤 뭐 메시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거를 뭐 나중에 내가 뭐 알리고 폭로할 수도 폭로를 하는 뭐 얘기를 하면서 개혁신당에 비례대표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비례대표 1번 얘기도 나오고요. 뭐 3번 얘기 나오고 뭐 기자회견 이걸 알 폭로하는 뭐 회견 얘기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뭐가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됐다. 뭐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앞서서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가 있고요. 여기에 또 당시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이와 관련 얘기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민주당 요즘 방송 보면은 되게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러면서 예. 예? 이준석은 네가 뭔데 아니라고 하는 거냐? A 의원 B 의원은 봤다는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A 의원 전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꼬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준석을 비난하는 이유가 A 의원이랑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데 제가 A 의원이거든요. 본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하거든요. 이거는 공천 개입이라 하긴 약간 애매하다.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3번 달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렸던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보이질 않으니까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전혀 만나주질 않다가 예. 하루는 출근하는 길에 마주치게 돼서 할 수 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 당신이
개혁신당에 비례가 되면은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끄집어내지도 말아라 하고 보내버렸대요. 선수 변호사, 지금 이 보도 내용이 좀 많이 등장밀도 막 복잡해요. 자, 무슨 의혹 제기가 된 거고 무슨 내용인 겁니까 지금 이게? 한마디로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김영선 전 의원. 저는 이제 공천에 그 개입한 거 아닌가. 아, 그런 의혹 제기. 이런 데 의혹 제기 같아요. 예. 근데요, 옛날에는 이제 그 공천이 안 됐을 때, 실제 공천이 안 됐잖아. 김영선 의원이 김해에 옮겼다 컷오프 됐잖아요. 지난 총선 때 안 됐죠. 그때는 이제 그 김영선 전 의원이나 또는 이제 그 컨설턴트 우리 명태균. 예. 이분들이 좀 기분이 상했을 수 있겠지. 공천이 안 됐으니. 예.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이렇게 막 공천이 안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김 여사 이야기를 좀 팔고 다닐 수 있다 봐요. 그때는. 오. 그 당시는. 그리고 나서 개혁신당 쪽에 가서 뭘 얘기하면서 무슨 비례를 요구했다 이런 동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또. 그 당시 저 때는 이제 그 김영선 의원 측이나 예. 명태균 이분들이 예. 주위에 좀 김 여사를 팔면서 공천이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예. 좀 이게 떠든 걸 이제 들은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폭로한 거는요. 예. 김영선 의원에게 명태균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오. 오히려 이제 명태균 씨는요. 토마토 기자나 편집국장을 고소하겠다. 접수서까지 했더만요. 예. 이런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김영선 의원도 침묵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때 뭐 본 사람들 중에 최근에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려고 이번에 그 아마 폭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도는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예. 이번에 폭로는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은 반대예요. 오. 폭로에 대해서. 예. 그분들이 지금 와서 폭로해봐도 실익이 없죠. 예. 오히려 비난만 받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전 다른 측에서 했는데 문제는 오늘 기사까지를 보면 예. 김건희 여사의 직접 증거나 육성이나 텔레그램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그 김영선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것도 없고 예. 현재 명태균하고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도 없고 오. 그다음에 녹취도 김건희 여사 목소리 나온 게 없고 예. 그나게 들었다는 간접적인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나 뭐 김종인 위원장과 마찬가지 예.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 이건 모르겠고 증거는 없고요. 예. 현재까지만 보면 상당히 김영선 의원이 5선까지 하신 분이 예. 뭐 이게 그 거래를 하는 식으로 이게 비례를 받겠다 1번이든 3번이든 예. 좀 이게 김영선 의원이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고요. 오. 그다음에 그 이준석이나 또 이게 개혁신당 뭐 이준석 아니면 한 명밖에 되어 있습니까? 예. 이름은 안 갔지만 오. 이분들이 그 바쁜데 그 딜 하려고 거기까지 갔냐? 가가지고 이게 딜을 해보고 1번이 안 되면 뭐 3번 어쩌고 저쩌고 따라서 이준석과 그 천모 의원 개혁신당에 예. 그래도 이게 비난 여론이 현재까지는 이쪽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그 7불사 회동에 뭐 참석했다고 지금 오늘 보도에서 알려졌잖아요. 이준석 의원의 반응이 좀 있습니다. 내용 중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뭔가를 폭로하면서 비례대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의 반응이고요. 폭로 시 비례대표 1번 제시 이거 사실 아니다. 이거는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을 뿐이다. 그리고 김종인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건 뭐 거론할 가치가 없어 상대 안 했다. 집에 찾아왔으나 아내가 말 거지 말라면서 보내버렸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당시 공천 상황. 당시. 그러니까 이게 올해 초잖아요. 여당의 공천 상황인데. 그때 관련돼서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발표 내용도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 평가, 지역구에 상관없이 모든 현역 의원들 평가를 했는데 하위 10%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하위 10%에 들면 그건 무조건 컷오프 대상입니다. 지역구 이동과 상관없이 예? 예,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는 그냥 컷오프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제 컷오프가 됐습니다. 김영선 의원을 제외하고 기존에 공천 신청했던 세 분 3자 당선으로 결정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김상희 평론가. 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그 당시 상황을 저도 조금 알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개혁신당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그 신당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미래. 예. 새로운 미래는 이제 나중에 이름이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두 개가 합쳐지는 상황 속에서
그 선거 정당 보조금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의원이 5명 이상이어야지 그렇죠. 뭔가 액수가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양정숙 의원을 설득해가지고 마지막에 합류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런 현역 의원들을 합류시키는 노력들을 백방으로 모든 의원들이 한 게 사실입니다. 당시 김영선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으로 보면 의심할 만한 대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좀 더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일단 아까 보면 칠불사라고 사찰임이 나오면서 거기에 그렇죠? 휘동 사체는 있었던 거 있었던 아닙니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김종인 그 전 그 위원장께서 오늘 그 뭐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 1번, 3번 얘기를 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1번 얘기뿐이 안 하잖아요. 근데 또 보도에 나오는 거는 1번이 안 돼서 3번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처럼 나오는 보도도 있잖아요. 또 논의가 있었다. 논의가 이런 있었고 얘기도 보도가 일정의, 또 나와요, 지금. 일정의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게 만약에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면 이거는 거래잖아요, 거래. 그냥 정의를 위해서 뭐 내가 양심 선언하고 뭐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정치 그만두는 한 있어도 이제는 반성하고 미래를 위해서 나 이제 이거 밝히면서 정치 그만둘게. 이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내가 이거 밝히는 조건으로 한 번 더 할게 라는 이 거래잖아요. 반대 급부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개혁신당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이 아니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의원은 일단 부인을 했어요. 그런 거는 사실 아니다. 사실 아니길 전 바라는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밝혀야 될 것들이 참 많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서정욱 변호사 얘기대로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는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사실 정치는요 국민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은요 김건희 여사를 의심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조금 더 여기도 설명을 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충분하잖아요. 정황상 보면. 가능성까지 아예 없앨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정황 명태균 씨의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그분이 좀 과시하고 허풍을 떨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어떤 불신을 좀 더 해소해주고 의혹을 해소해주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조치는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보도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내용은 그러니까 지난 초에 있었던 총선이 그거 말고요. 2022년에 재보궐 선거가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그때 당시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는데 뭐 이른바 좀 뭐 공천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이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을 다룬 보도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윤상현 당시 종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인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뭔가 본인이 설명을 하는데 이거 해당 기사는 소설 같은 얘기다.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어서 김영선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었다. 당시 어떤 외압도 없었다. 이른바 외압 의혹이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본인은 그런 건 소설이다. 이건 완전히 없었던 걸 얘기한다. 이렇게 좀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도 좀 복잡해요. 이준우 의원. 이건 또 무슨 의혹 제의가 오늘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오늘 재보선 때 그 녹취록 얘기가 나온 건데 이 녹취록이 지금 그 재보선은 2022년 국회의원 선거 재보선. 그렇죠. 맞죠. 여러 곳에서 했을 때 그중 한 곳. 창원. 네. 창원에서 했을 때 그 얘기인 거고 이때 이제 그 명태균 씨가 누군지를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경남 지역에서요. 이제 그 인쇄 출판업을 좀 했대 그래요. 그 홍보 광고. 그게 뭐냐면 주로 정치 테마로 했대요. 그래서 인쇄 출판은 뭐냐면 선거 나오면 공보물을 다 만들거든요. 그 공보물을 다 만들 때 이분이 좀 역업을 많이 떼어서 그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선거운동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경선할 때 있지 않습니까? 경선할 때 깊숙이 본인이 개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팁도 주고 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좀 관여를 했대요. 일종의 컨설팅입니까? 그렇죠. 컨설팅인데 좋게 말하면 컨설팅인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그 꾼이라고 할 수 있죠. 지방에 이제 토 세력처럼 있으면서 오만 선거에 다 관여하시는 분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 명태규 씨라는 분이 이때 이랬었습니다. 상황이 어땠냐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요. 윤석열 캠프가 꾸려졌습니다. 그때 윤석열 캠프에서 당 말고 당 외의 사람을 좀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검증되지 않았고 활동했던 명태균 씨랑 이제 연락을 경남은 이제 명태균 씨가 좀 맡아달라라고 해서 그쪽에서 또 정치권에서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다 그렇죠. 보니 어쨌든 예. 유명한 인사 그쪽 경남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예. 대선에서 경남은 명태균 씨 통해서 좀 얘기를 하자라고까지 예. 진정이 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순수하게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이제 개입도 하고 관여도 하고 이제 속된 말로 매니플레이션 이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여사랑 통화했는데 이렇게 회답 받았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로 김 여사 통화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보도된 거 보면요 실제 그 통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뭔가 얘기한 그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 통화한 게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내용도 안 나와요. 내용도 예. 나오지 않고 그냥 통화한 게 있다. 근데 이게 뭔가 연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여러 가지 개입했을 때 또는 강압이나 또는 실제로 개입한 어떤 뚜렷한 지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가 본인이 자기 장사를 해야 되시는 분이에요. 장사해야 되니까 전달할 때는 내가 김건희 여사랑 실제는 그렇게 통화 안 해놓고 내가 김 여사랑 다 통화해놨어. 그러니까 내 말 믿고 가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가능성 염려해 두고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사실화, 기정사실화 시켜서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커피라는 게 없던 사건이었잖아요. 호의로 만들었지만 유수타파, MBC 등이 보도하면서 이게 그때 사실적 보도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좀 그 이 사람이 어떤 그 그때 활동 내역 같은 걸 보면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도가 나온 매체 이름 뉴스 토마토. 그럼 정치권에서 오늘 많은 분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매체 내용 느끼셔서 또 보신 분들 많고요. 이런 가운데 이 의혹 보도의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한 명태균 씨 오늘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명태균 씨 측 변호인 얘기가 오늘 알려졌는데 보도를 통해서요.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의원과 메시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나와 김 여사 간의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에 김 여사의 지역구 뭐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 법적 뭐 문제 삼겠다. 그리고 매체 상대 소송 제기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좀 반발하는 거네요. 이거 사실 아닌데 왜 이렇게 보도가 나왔으면 약간 이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경호 수장님. 아, 이거 복잡하긴 한데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뉴스토마토의 보도 1탄이 있고 이번이 오늘 아침에 나온 게 2탄이죠. 예. 1탄은 지난번 김영선 의원 전 의원의 창원의창 예. 보궐선거에 공천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 징후가 있다. 이게 1탄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증거도 없고 정황 뭐도 없었죠. 예. 김영선 의원이 강하게 부인했죠. 예. 오늘 나온 2탄 보도는 자, 그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보궐선거 말고 이번 2024년 총선. 치러진 총선에서 예. 김영선 의원이 창원의창이 아니라 김해갑으로 옮겨서 공천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까 신지호 전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컷오프 됐잖아요. 예. 이 과정에서도 이 명태균이라는 뭐 컨설턴트인지 브로커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역할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예. 그 안 된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 칠불사 회동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개혁신당이 등장을 개혁신당이 등장하고 그러죠. 거기에 처음에는 알려진 바로는 그리고 뉴스토마토의 보도로는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 이걸 폭로하겠다. 예. 그 대신 개혁신당이 1번을 달라. 이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요. 그 텔레그램 메시지라는 게 정말로 있는지를 김영선 의원 휴대폰을 압수를 하든 아니면 흔히 말하는 포렌식을 하든 예. 제가 보기엔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명태균이라는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놓고 보니 예.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넘치더라. 예를 들어 대통령 취임식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권오수 부자와 그다음에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부부 그리고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가 앉았던 그게 같은 구역이었다. 이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든 친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 친분 관계를 활용해서 뭔가를 예. 하고 다닌 것 같다. 이게 이제 뉴스토마토의 보도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엔 온라인 매체지만 여기서 했던 이 보도가 물론 정황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예. 논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들이 길목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여기는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에 본인이 실제 공천을 받았잖아요. 기억하시지만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사선까지 경력을 경기도 고향 일산에서 쌓았잖아요. 예. 느닷없이 차은 의창에 아무리 보궐선거지만 어떻게 해서 공천이 됐느냐. 복기를 해보세요. 2002년 6월 1일 보궐선거가 국회의원의 경우는 7개 지역에서 치러졌습니다. 예. 대부분이 당시 6월 1일 날 치러졌던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던진 예. 그 의원들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예요. 창원 의창도 박완수 전 의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박완수 전 의원 출마 때문에 빈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공천에 어떻게 해서 김영선 의원이 갑자기 예. 등장을 했느냐. 의혹을 가질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증거가 없지 않느냐. 무조건 그냥 넘겨버릴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저는 분명히 이건 명쾌하게 기다 아니다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정치권 얘기하고 내부 패널들도 뭐 다양한 각도 설명을 했는데 소정표 교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이제 그 정치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되고요. 예. 특검은 이제 이거 특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거든요. 예.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죄형 법정주의예요. 이 말은 범죄하고 형벌이 법에 있을 때 예. 처벌합니다. 우리 간통이 왜 폐지돼서 지금 간통에도 처벌 못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예. 자, 김건희 여사가 아직까지 저는 개입 증거가 없다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문자 보내고 개입했다면 죄가 됩니까? 범죄가 됩니까? 선거법이 몇 조인지 봤습니까? 선거법 몇 조에서 진정 몇 년이었는지 봤습니까? 저는 사인입니다. 예. 김건희 사인이에요. 저도 공천할 때 개입 많이 했습니다. 형님 어디 김태호 형님 양산 가가지고 김동현 잡으십시오. 제 적극 방송에 밀어드릴게요. 개입 많이 했어요? 예. 제가 한 거나 김건희 여사 한 거나 같은 사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뭐 이게 비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법적으로는요. 그다음에 이게 보궐선거 6월 1일이죠. 예. 대통령 취임도 전에 공천이 확정됐어요. 대통령도 그때는 사인일 겁니다. 곧 날짜는 하루 이틀 차이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 말은 특검을 할 때는 무조건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안 보고 이번에 김영란법이 처벌조항 없는 거 똑같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 김상일 변호사.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선거법은 그 어떤 영향을 행사한 인사가 예. 국민에게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후보자로 인식이 되거나 그러면 선거법에 규율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의 위치를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여권의 영향력인 인사였던 것만은 분명하고 그 배우자가 이런 개입을 했다면 그 죄가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사라지느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 그 윤경호 소장님하고 저는 특검 얘기는 하질 않았어요. 예. 근데 여기서 특검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는 민주당 이거를 지금 현재 토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저는 보여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아니 민주당 오늘 발의에 그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민주당에서 예, 처리한 민주당이 예.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공천 그 관련된 게 들어가 있죠. 이번에 추가됐어요. 그것까지 포함됐다. 그 말씀을 이제 서정욱 교수가 강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열한데요. 네 분들. 아무튼 오늘 좀 보도 내용 중에서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던 내용 좀 소개해 드렸고요. 걸맞은 혐의. 키워드가 걸맞은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런 표현을 썼어요. 지난 16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약간 지적을 계속하는데 일단 지난 16일 당시의 지적 목소리 들어보죠. 전직 대통령을 잡아야려면 수사 비례의 원칙으로 좀 지키고 그럴듯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 원전 폐기 문제도 있잖아요. 김정은이한테 판문점에서 USB 넘겨줄 때 국가기밀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그런 문제도 있어요. 어디 지금 할 게 없어가지고 딸한테 5천만 원 줬니 안 줬니 그걸 압수수색이나 하고 그런 걸 쳐다보면서 참 저거는 검사가 할 짓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꼴짜바다. 꼴짜바다? 막 경상도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투리 꼴잡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투리까지 썼습니다. 저게 지난 16일인데 오늘도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립니다. 오늘은 내용 좀 보죠. 일단 내용이 긴데 뉴스와이드가 두 장으로 좀 압축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입니다.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 행위가 많은데 아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사범에 가깝다고 일단 규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고 딸내 도와준 행위 이걸 콕 찍어서 수사하는 것은 수사 비례 원칙에 안 맞아. 이것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국사범이라고 규정하고 그걸 해야지 왜 엉뚱한 걸 수사하냐 지금 약간 이런 얘기 같아요. 다음 하나 더 보죠. 문 전 대통령 편 들 이유도 내가 없고 나도 그가 감옥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오, 그러면서 보낼 때 여기서 보낼 때는 감옥이에요.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에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지. 그러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사범으로 수사를 해야지 무슨 지금 딸한테 돈을 보냈네 이런 걸 수사하냐 약간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준우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저런 지적을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표시인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수사 방향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지금요. 근데 지금 국사범이라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USB 문제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거를 묻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묻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관련자 계속 조사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왜 최소한 이게 예. 빨리 안 가느냐 그 얘기죠. 그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 가지고 이게 약간 용돈 성격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좀 핵심을 잘못 짚은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준 5천만 원, 5천만 원 그 줄 수 있습니다. 예. 증여세가 안 붙어요. 5천만 원까지죠. 5천만 원까지죠. 그렇죠. 딱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출처가 문제인 거예요. 그 5천만 원이 본인이 주는 거라 그러면 자기 계좌에 입점하면 되는데 예. 왜 현금으로 싸서 직원시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줬죠. 다른 사람을 넘기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이 누구한테 왔은 완 누구한테 가져온 돈이다. 예. 그게 이제 특활비 아니겠느냐 아니면 제3자의 돈이 아니겠느냐. 그 출처를 왜 5천만 원을 그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줬는가. 그럼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또 문다혜 씨가 구기동 빌라 팔고 양평도 빌라 갔거든요. 그런데 예. 그 빌라 매매 가격이 약 매매 시기가 한 10개월 차이 납니다. 그런데 예. 10개월 사이에 2억 5천만 원을 더 주고 비싼 걸 샀어요. 근데 그때 담보나 대출도 없습니다. 예. 2억 5천만 원 현금을 가져온 거예요. 10개월 사이에 그 현금 어디서 마련했느냐. 이게 지금 문제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책. 아버지 책 그 출판에다 해가지고 예.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받았잖아요. 출판사에서 아버지 책 인쇄라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인쇄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 왜 딸한테 줘가지고 2억 5천을 줘서 약간 디자인 명목이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그랬다면 디자인 명목이라고 하면서 1억은 아빠한테 보내라 그러고 1억은 니 가지라 그러고 5천만 빌려준 거다 그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지금 홍준표 시장이 5천만이라고 축소해서 부모가 자식에 준 용돈이다라고 예. 할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특활비가 집행된 흔적 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지원했던 흔적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이 글을 쓰면서 과거에 사실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국 지금 대표 조국 대표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한 건데 이게 한참 된 거네 이게. 이게 한참 된 건데 그때 당시에도 조국 수사 관련해서 질문 받고 답변한 내용이 있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이 정치 수사한 거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수사가 뭡니까? 아, 과잉 수사. 영장 친게 과잉 수사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간 어떤 표현이 나왔죠. 조국 수홍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수사 자체가 그런 걸 할 거 아니라는 얘기지 무슨 두둔한 거 아니다 이러면서 오늘 얘기를 풀어갔거든요. 손혁 변호사. 과거에 이제 조국 수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약간 비판 입장을 내고 있는 건데 손혁 변호사가 보시기에 보수층에서는 약간 홍준표 대구시장 불편하게 보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렇죠. 본인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보고를 좀 받거나. 조국 가족은요. 예. 원래는 이제 그 아들도 허위 인턴을 갖다 제출한 게 로스쿨이나 예, 예. 대학원에 있잖아요. 예. 아들 수사 안 했습니다. 어. 그 다 봐준 거예요. 딸 조민 씨도 예. 처음에는 그 반성하고 아마 했으면 기소에는 선처가 됐는데 그런데 예. 계속 반성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소가 됐던 거예요. 뭐 따라서 너무 이게 가혹하다. 이거는 좀 잘못 사건한 팩트를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문다희 수사는요. 예. 부모가 용돈 준 거 이게 본류가 아니고 본류는 이제 이상직이라는 분이 중진공 이사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대가로 실제 페이퍼 컴퍼니 예. 타이스타 젯 전무로 일을 안 하면서 전사위가 취업을 예. 했다는 거. 서모 씨가 예. 일을 안 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2억 2,300을 받아간 직접 뇌물 사건을 수사하는 거예요. 예. 뇌물을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의 예. 중죄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수사하다 보니까 경제 공동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토리 게임즈부터 예. 쭉 거비가 나오잖아요. 예. 돈 송금한 것도 예. 그 송금에 이제 5천만 원이든. 근데 그런 내용을 설명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왜 저런 반응을 보인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단순하게 그냥 뭐 용돈으로 딸한테 근데 5천만 원 주나? 그러면서 국사범으로 뭘 해야지 왜 다른 걸 가져오냐 약간 이런 불만 예, 같은데. 이런 불만인데 그게 홍 시장도 옛날에 아마 특수활동비 옛날에 국회의원들도 현금 줄 때 예. 그때 생활비로 준 거 아닌데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아마 이게 진짜 5천만 원을 뭐 특수활동비인데 그것 좀 어차피 가족들한테 좀 보태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저는 아니라고 믿는데 예. 그렇다면 이게 심각하죠. 그 세금입니다. 그 가족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예. 현금이 혹시 특수활동비로 문대에 주도 괜찮은 거 아니야? 옛날에 나도 생활비 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진짜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300만 원 파우치 배우는 다르다는 거죠. 예. 저는 홍 시장님이 뭐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 동의하는 부분은 더욱이 큰 범죄는 있죠. 예. 뭐 USB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여적지 고발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예. 그거는 그대로 하고 이것도 이게 큰 뇌물죄다. 그다음에 국고 손실이나 횡령의 의혹이 있다. 따라서 이것도 꼴짜반 게 아니다. 중대한 범죄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 크게 의심받는 거 있는데 왜 그거는 별 진척이 없고 지금 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수사가 진행 중이냐 약간 이런 문제 제기인데 두 분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심우정 새 검찰총장 취임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얘기를 좀 합니다. 검찰의 어떤 수사에 관해서죠. 들어보시죠. 심우정 검찰총장님께서 입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 김성현 변호사,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국 네.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 걸로 전망하세요? 지금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약하고 뭐 본인들이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죽은 권력에는 한없이 가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거에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는 저런 발언이라고 전 봐요. 아니 법은 모든 거에 있어서 엄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행정력에 네. 한계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 일벌 100개가 되는 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벌하면 100개의 교훈이 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예. 근데 아주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거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벌을 하는 게 죄를 그 벌하는 게 100개의 교훈이 안 돼요.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공정하게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개의 교훈이 아니라 천만 개의 교훈도 저는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의지를 밝혔다면
국민의 신뢰 얘기하잖아요. 예.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굉장히 그 부분은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기존의 태도와 변화가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고 국민의 불신도 개선이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반박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반박하시면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세요. 평소에는 맞아요. 예. 현재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전직 대통령이 되면 죽은 권력으로 가혹한 게 맞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옛날에.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살아있는 권력은 맞죠. 대통령이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나 저는 민주당 권력 등의 죽은 권력은 아니라 봅니다. 오. 우리나라 권력은 입법 권력, 행정 권력이 저는 양분돼 있는 거예요. 예. 여의도의 대통령입니다. 역대 검사를 탄핵하거나. 예. 그렇죠? 검사를 탄핵한다고 지금 네 명 발의했잖아요. 예. 이런 죽은 권력은 없어요. 죽은 권력이 어떻게 검사를 탄핵합니까? 지금 방탄 입법도 마음대로 만들어 발의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좀 특수한 상황이고 저는 양쪽이 다 살아있는 권력이다. 이랬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과 이준우 의원님께 오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하는 주제를 토론 안 하고 자꾸 거기에서 옆으로 비껴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의 가족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비교할 얘기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제가 이재명과 문재인 두 분 다 민주당 있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방탄 동맹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 행사한 그 패족 같은 지금 그 상황인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인가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김건희 여사 지금 얘기하면요.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 모터스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뭔가 있는 것처럼 되게 연기를 많이 풍기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개월 동안 그걸 탈탈 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따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팩트체크를 좀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이성윤 지검장이 그때 할 때는요. 예. 이게 수사가 아주 2개월 정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뿐이 없었고요. 예. 그때도 사실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이성윤 검사가 다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정수 지검장이 왔어요. 9개월 동안 탈탈 털었다는 거는 최근에 한국일보에서 그거를 검증한 보도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윤 검사, 이성윤 검사 그다음에 왔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이정수 검사입니다. 이 두 분이 19개월 동안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결국 알겠습니다. 아무도 기소를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뭐 서로 팩트체크 좀 해보세요라는 게 이제 서로 예상을 하셨는데 말씀하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정이 있었어요. 광주에서 열린 한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쯤은 그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무슨 예의가 있을 듯한데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오늘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인데 이게 이거보다는 사실은 최근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더 지금 관심사거든요. 윤경호 수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입장을 좀 낼까요? 아마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를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뭔가 의미가 있을려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갔다 이러면 또 뉘앙스가 좀 다르죠. 예. 근데 왜 그 광주에서 열렸지? 의문이 들잖아요. 지금 사실 9.19 공동선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폐기 처분 해버렸고 그것 때문에 북한에 괜히 간땡이만 키워놔가지고 지금 오물풍선 날리게 뭐 만드는 거 아니야? 뭐 핵폭탄 만드는데 뭐 돈 도와준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한반도의 평화에 뭔가 기저를 까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자치단체 중에 경기도 그리고 광주시, 전라남도 등등의 자치단체장들과 그다음에 노무현재단, 한반도 평화포럼 뭐 등등 그리고 김대중 뭐 평화재단 등등에서 이 9.19 공동선언에 대한 의미를 짚기 위해서 아마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행사를 열고요. 20일에는 또 관련 포럼이 아마 영암에 있는 어느 다른 지역에서도 열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련의 행사 참석 때문에 간 거죠. 9.19 공동선언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2018년 평창올림픽 매개로 한반도의 평화 그래도 한번 뭔가 이뤄내보자라고 생각하고
공을 들였던 일이잖아요. 그 결과가 물론 트럼프 그다음에 김정은 등등의 여러 변화 때문에 지금 물거품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아무 의미 없는 일로 그냥 밀어내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공과를 짚어보자 뭐 이런 취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문 대통령이 거기에서 설사 딸 검찰 수사 뭐 사위 지원 뭐 이런 예. 질문을 받아도 안 할 것 같고요. 대답을 또 안 해야 맞다고 보고 지금은 뭐 섣불리 긁어부스럼 내면 우습게 되죠. 잘못하면 문 대통령이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했을 때 피의자라고 이름이 적시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미리 어떠어떠한 혐의라고 딱 적시를 해놓고 이렇게 좁혀간다. 지금 이렇게 옆에서는 다 보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해야 되고 그 신중한 행보의 연장에서는 아마 언급을 안 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행사가 진행 중이고 아마도 뭐 행사 중간중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한번 기다려보죠. 어? 기아가 이기면 민주당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아는 지금 프로야구팀 기아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뒤에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지금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열리고요. 호남 지역에서 이제 군수 두 자리를 뽑는 선거가 호남 지역에서 열리는데 지금 여기에 경쟁이 치열해요. 민주당과 조국 적진당이요. 이와 관련된 두 정당에서 나온 얘기가 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지민 비조의 공약을 해가지고 성과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지민 비조의 기조를 지키는 것이 좋다 했지만 곡성 영광에서 경선을 한다 하면은 결국 진보의 분화가 염려되지만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덤비면은 또 경쟁해서 이겨야죠. 저는 무난히 승리하리라고 예상합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민주당이 DJ 이후에 키웠느냐. 아직도 박지원 의원이시란 말이죠. 그거는 실은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키울 수 있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서로가 이겨야 되는 이유를 막 밝히는 거 같잖아요.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 아까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꺼내놨습니다. 이겁니다. 최근에 기아가 프로야구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짓거든요. 근데 이 얘기일 거네요. 호남, 기아, 민주당은 공동 운명체. 갑자기 이것도 기아가 나와요. 기아가 잘하면 호남이 뭉쳤고 민주당이 승리한다. 기아가 우승하면 호남이 아우성, 민주당이 이긴다. 김상일 평론가? 네. 기아가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하면 민주당이 선거를 승리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이게? 정치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요. 예. 예술, 문화, 스포츠 이런 데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저걸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네. 지금 뭔가를? 저 기아 팬들 엄청 싫어할 겁니다. 아. 아마... 박지원 그 의원이 호남 선거를 일정 정도 저는 좀 망가뜨리는 아, 발언이 될 수도 지금 있다고 저는 갑자기 봐요. 갑자기 기아 얘기 꺼낸 네. 게. 자, 호남에서는요. 조국 혁신당의 인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연휴 때 한 15분 정도를 뵈면서 그중에 호남 분들이 한 상당수 있으셨는데요.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이 호남의 대표라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밑으로 그렇게 한 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그런 식으로 굽히면서 안 들어가셨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말씀드리잖아요. 예. 네. 굉장히 저는 좀 큰 정치인답지 못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호남의 어떤 그 유권자들이 예.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호남의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은 간접적으로는 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이 움직이시면서 예. 호남 분들끼리도 이 대화를 하고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하나도 없다. 예? 단호하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지원 의원 앞으로는 좀 연애, 스포츠, 예술 이런 거는 절대 정치에는 끌어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시면 큰일 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보통 민주당에서 뭐 호남과 민주당이 공동 운명체다, 기반이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기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기아가 우승하면 민주당이 이긴다? 뭐 이런 약간 이런 논리를 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김상희 변호사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약간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뭐 그다음에 조국 혁신다 계속 지금 호남 지역의 재보궐 선거가 곡성군수 영광군수 요 두 자리를 뽑는 선거인데 여기 치열해요 지금요.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나온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재보궐 선거 올인을 선언하고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부도덕한 행위로 징계 대상이었던 민주당의 후보를 이삭 줍게 한 데 이어 네거티브 공세까지 참으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민 비서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에 맞섰던 쇄빙선을 자임했던 초심으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 다 뜻을 모아서 이번 이 영광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게 되면 저는 호남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른바 나비효과의 출발점입니다. 나비효과, 날갯짓을 영광에서 장현 후보가 당선이 되는 순간 호남 전체에 태풍이 불 것입니다. 손정 변호사,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요.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이다. 그러니까 호남으로 딱 한정해보면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뭐 틀린 말은 전 아니라 보는데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선거 책임자로 이게 상주하면요. 예.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할 것입니다. 어. 저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대구의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할 때 뭐 보수당이 득세했습니까? 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예. 또 때 얼마 전에 민주당이 역대급 선거 이길 때 기아 성적이 좋았습니까? 그것도 안 맞잖아요. 전혀 과거의 경험에서 이미 검증된 안 맞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 호남에 기아를 좋아하는 분이 조국당을 왜 못 찍습니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 말도 안 되게 민주당이 기아하고 갖다 붙이잖아요. 예. 이러면요. 호남에서도 이게 변화의 물길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는 저는 아직은 이게 지민 비조는 하나씩 나눠주는 게 그때는 팽팽했죠. 예. 근데 지금 한 표밖에 행사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아직은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근데 박지원 의원이나 저런 분들이 계속 선거 책임자로 뛰면요. 예. 역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소규모인데 저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잡고 갔잖아요. 아니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도 경쟁이 심하지? 라고 하면서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 אני כבר אמרתי, אנחנו נ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בביטחה לבתיהם. 자, 삐삐 무전기 수천 대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벌어진 일이에요. 레바논에서. 그리고 특히 이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 헤즈볼라 뭐 대원들이 갖고 있는 이게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 배우는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보시죠. 최근에 벌어진 상황. 이게 좀 시차를 도는데 우선 처음에는 삐삐가 폭발했고요. 그다음에 무전기입니다. 여기 보면 레바논에서 연이틀 삐삐 무전기 폭발 이렇게 돼 있는데
헤즈볼라 최근 몇 달간 삐삐 무전기를 도입을 했어요. 굉장히 숫자가 많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삐삐가 수천 대가 폭발하더니 이어서 무전기까지 폭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망자는 수십 명에 이르고요. 부상자는 수천 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스라엘은 별 얘기 안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막 비판하고 막 그래요. 이준우 위원. 원래 이제 이 헤즈볼라가 위치 추적에 대한 걱정 때문에 휴대전화를 안 쓰고 대신에 삐삐를 선택을 했고 무전기로만 의사소통을 했는데 이게 폭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위치 추적이라든가 도청 우려 때문에 아마 사용을 안 하고 삐삐라든가 무전기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 작은 단말기 안에 사람 손으로 들면 느끼지 않는 무게, 그게 수십 그램 정도 되는 돼도 사람 무게가 느끼지 않거든요. 예. 별로 무거운 걸 못 느껴요. 예. 아주 그 작은 양으로도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폭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거기 심어져 있었던. 심어져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거를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봐요. 북한이 수출하고 있는 무기, 신형 무기들은 전부 다 러시아를 보내고 있다 그러는데 현재는 우리 남쪽에다가 오물, 풍선에 쓰레기만 담아서 보내지 예. 거기에 만약 북한에서 이런 수십 그램의 폭약을 담아서 보낸다 그러면은 예.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삐삐 5천 개라 그러는데요. 5천 개 일일이 심어 넣는 그 과정이 누가 계획된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몰라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죠. 그게 가능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요. 그 폭약이 누가 또 아주 작은 그런 고성능 폭약을 누가 제공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 정부에서는요, 좀 대비를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활 속 국민들, 그러니까 미사일 쏜다거나 뭐 유격대를 보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떤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윤기호 소장님, 지금 이번 이 일이 터지자 좀 이란하고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이 특히 유럽 쪽 매체들 중심으로 이거 배우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모사드로 알려진 이스라엘 정보국 말고도 군사 정보국이 따로 있는 거죠. 그쪽에서 일체 부인도 긍정도 안 했다는 거죠. 아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NCND는 대개 다 긍정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봤더니 로이터 통신 보도에 의하면 그 군사정보국 하에 8200 부대라는 이런 식의 기술적인 공격을 가하는 부대가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다. 있었다고요.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이게 제조는 아니 생산 업체는 대만인데 예. 제조는 헝가리에 있는 어느 작은 중소기업에 했다는 거죠. 예. 삐삐가. 근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얘기한 소량의 폭탄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레바논의 이 헤즈볼라는요 아시겠지만 시아파의 무장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파이기 때문에 이란이나 시리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격을 하고 무차별로 지금 전선을 넓혀가고 있는 과정에 시아파 특히 옛날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이란하고의 충돌이 지금 일촉즉발이잖아요. 예. 헤즈볼라 역시 거의 정면으로 팔레스타인에게 하는 공격과 마찬가지. 예. 중요한 건 서로 간에 자기들의 명분이 있겠죠. 나는 내 땅을 지켜야 되고 뭐 나는 뭐 밀어내야 되고 그렇지만 이번 사고도 3천여 개 정도의 이게 터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중에 지금 어린이가 둘이나 포함돼 있었고 2,800명의 부상자 중에도 지금 심각한 부상을 입은 어린이들과 미성년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전쟁이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들은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괴멸을 시켜야 되는 그게 논리가 통한다 하더라도 예. 이런 식의 설상은 그건 아마 어떤 식의 명분으로도 통하지 예. 않을 거예요. 군사작전이고 또 뭐 비밀부대에서 수행한 여러 작전이기 예. 때문에 아마 이건 나중에도 규명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식의 무차별 살상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사실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유엔 사무총장이 나서서 하는 얘기들이 조금 더 저는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정규군끼리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민간인들에게 무차별로 저질러지는 이런 살상 무기가 마구 쓰이는 거 이런 거는 글쎄요.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자위를 위해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예.
아마 세계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 옳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 이런 문제는 저는 뭐 그건 종교적인 차원 또는 뭐 다른 명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폭발, 그러니까 아까 삐삐도 그렇고 무전기 이제 폭탄이 몰래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심어져 있었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어떤 원격에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장착하고 가꾸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터져버리는 거죠. 몸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피해가 나고 부상자 입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 김상희 평론가 네. 뭐 한 40여 초 정도 남아있는데 이러다가 이것도 전면전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감정이 굉장히 격해졌을 때 전면전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오판입니다. 오판. 아. 그래서 그 중재자들이 오판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사자들한테 그냥 맡겨놓으면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배후로서 규정돼버리고요. 규정돼버리면 그게 오판을 만들어내고 바로 전면전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미국이나 어쨌든 유엔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